2022 시즌 1부 투어에 데뷔하는 루키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캐리어 여권 MTN 루키 챔피언십. 오늘도 어김없이 김재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점점 한 경기 한 경기를 볼 때마다 올 시즌 개막 루키들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뭐 실력도 월등하고 특히 또 매치 플레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길목, 현재 준결승의 문턱까지 선수들이 와 있는데요. 오늘은 준결승 제3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향한 여정, 그 8강 세 번째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12강전을 거쳐서 이제 8강전 1대1 18호 매치플레이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결승전부터는 18호 스톱플레이로 치러집니다. 일단 뭐 매치플레이도 매치플레이에 대한 묘미가 있지만 또 스트로크플레이도 스트로크플레이에 대한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강전을 치르는데 날씨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바닷가 옆에 있는 골프장이지만 바람이 없다는 게 선수들에게 굉장히 장점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캐리어 여권 MTL 루키 챔피언십 8강 3경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지우 선수와 유진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고지우 선수는 상금 랭킹 1위로 13위로 올라왔고요. 유진아 선수는 정규 투어 시리즈는 본선 2위로 올라온 선수예요. 예. 아주 실력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지우 선수는 앞섰던 12강전에서 홍서연 선수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참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고지우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드림투어 평균 타수 4위예요. 69.8280타인데요. 일단 뭐 그 통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된 경기를 펼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12강전에서는 퍼트감이 정말 좋았던 고지우 선수였는데요. 참 쉽지 않은 거리에서도 퍼팅을 성공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고지우 선수의 12강전 모습이었습니다. 홍서연 선수를 3&2로 꺾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유진아 선수. 유진아 선수는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2위로 이번 시즌 정규투어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점프투어에서는 상금 6위로 이제 그 드림투어에 올라왔고 예. 시드전까지 아주 좋은 성적을 냈죠. 그렇죠. 12강전에서는 절친인 문정민 선수와의 대결을 치렀었는데 당시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2&1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하지만 패자 부활전에서 가까스로 공동 2위의 성적, 백카운트 방식에 의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 이 마지막 홀 어프로치 버디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던 유진아 선수, 고지우 선수와의 맞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진아가 거리도 멀리 가고 감각도 좋은 친구인데요. 꼭 이기고 싶거든요. 한 홀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겠습니다. 진아야 오늘 재밌게 치자. 화이팅! 8강전 힘들게 얻은 기회니까 신중하게 한샷 한샷 쳐보겠습니다. 지우야 나 한 번만 이길게. 화이팅! 한 번만 이길게. 아, 좋아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던 네. 유진아 선수의 각오였습니다. 화이트 라이트 사이. 오늘의 서포터는 최예본 네. 선수죠. 일단 그리고 문정민 선수가 12강에서 이겼는데 오늘은 서포터로 나섭니다. 네, 360m 파4이죠. 이유는 정말 그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앞쪽이거든요. 일단 그린의 경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홀의 위치가 보이고 있고 일단 그 산 쪽이 높아요 항상 그린.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외비가 경사가 되기 때문에 홀의 왼쪽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참 이 앞섰던 경기 내용들을 쭉 돌이켜보면 이 1번 홀의 경기 결과가 정말 많은 것들에 그렇죠.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매치플레이는 특히 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홀이 정말 중요해요. 예.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오, 좋은데요. 오, 유진아 선수 한 번만 이길게라는 각오를 보여줬는데 시작부터 아주 좋은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네. 티샷 아주 멀리 갔어요. 예.
다음은 고지우 선수의 티샷이고요. 고지우 선수도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보여줬는데요. 네. 두 선수 좌우로 나란히 티샷을 보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는 오르막 오르막 세컨 샷이에요. 이제 거리 클럽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홀에서 많은 선수들이 짧게 플레이가 됩니다. 솟아 있는 그린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포대그린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짧으면 흘러 내리면 또 약간 어려운 어프로치 샷이 남게 됩니다. 커드죠. 고지우는 7번 아이언 잡았습니다. 커져. 카드. 아, 짧죠? 괜찮아, 괜찮아. 쭉. 다음은 유진아. 좋아. 너무 왼쪽까지 안 왔어? 아까랑 똑같아. 아, 방향 참 좋았는데요. 왜 짧지? 120까지 먹는데. 그러니까 그 오르막 경사에 대한 클럽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죠. 자, 두 선수 다 어프로치로 플레이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린 시작되는 부분에 떨어뜨리면은 굴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나이스. 오야. 나이스. 들어갈 뻔? 좀 갔어. 들어갈 뻔했어. 어디 떨어졌어? 마크해줘. 저기. 딱 어떻게? 앞섰던 8강 2경기에서 김민주 선수는 비슷한 거리에서 바로 그냥 버디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선을 제압했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린이 시작되는 곳에 떨어뜨리면 굴러서 골까지 갑니다. 이러면 좀 지나가게 되죠. 네. 두 선수 다 좀 비슷한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거는 옆경사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돕니다. 나이스 퍼. 네, 잘했어요. 12강전에 이어서 8강에서도 안정적인 퍼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의 유진아 선수인데요. 나이스. 야, 두 선수가 팔을 세이브하면서 넘어가네요. 예. 첫 홀에서는 두 선수 타이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좀 탐색전을 보이는 듯한 1번 홀이었는데요. 과연 누가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번 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홀이거든요. 티샷 페어웨이 중앙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밀릴 수 있는 샷이 많이 나와요. 고지우 선수의 티샷. 근데 방향이 오른쪽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해주신 딱 그 위치로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진아 선수가 투홀에 성공을 하면서 2번 홀을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진아 원업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3번 홀 버디 시도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요. 나이스 버디. 이야, 이거 저기서 하나 하네요. 야, 유진아 사실
파3 3번홀의 그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2번홀에서 격차를 벌린 데 이어서 지금 또 좋은 버디퍼스 성공을 했습니다. 고지우 선수는 여동생 고지원 선수도 내년에 프로로 들어간다고. 네. 또 하나의 또 이 자매 골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박희영, 박주영 자매처럼. 그렇죠. 자, 일단 현재 격차로 두 홀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번 홀이고요. 아, 유진아 선수의 버디펏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고지우는 이번에 성공하면 격차를 한 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어우, 들어가요. 고지우 선수도 이제 슬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7번 홀에서는 두 선수 비기고 지나가면서 이제 유진아가 원업으로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반 남은 홀은 단 두 홀입니다. 8번째 홀이죠. 435m 파 홀인데요. 이 홀이 정말 오른쪽에 있는 산 등선이를 넘어가도 됩니다. 네. 일단 문제는 세컨샷이 이것도 이 홀도 세컨샷이 포대그린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한 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왼쪽 뒤쪽에 놓여 있어요. 오, 나이 샷. 예, 티 오른쪽에서 샷을 했던 고지우 잘 왔습니다. 샷. 이것도 좋아요. 네. 네. 오, 나이 샷. 50도는 좀 짧을 것 같아. 50도는 무조건 짧아. 흘러 내려와. 앞바람이야. 10번째. 고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이 프로 오기 전에 육상, 합기도, 공수도까지도 다 이 배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있는 선수예요. 오, 나이스 샷. 야, 좋은 샷이네요. 고지우 선수 확실히 이제 몸 풀렸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깔끔하네요. 유진아는 56도는 짧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피칭을 잡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기네요. 그러네요. 처음에 그 클럽이 맞았네요. 클럽 바꾼 것이 뒤쪽으로 넘어왔어요. 아, 이 정도면 문정민 선수가 팀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림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이제 클럽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 흘러내립니다. 오, 유진아 좋은데요. 나이스 어프로치. 아, 충분히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잘 보내놨습니다. 네, 컨시드를 받고 유진아는 빠지죠. 워낙 퍼트를 잘하는 선수니까. 예. 자, 약간의 오르막이에요.
보지요. 네. 이야. 상대편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지우 선수가 8번 홀 버디 성공하면서 두 선수의 스코어 타이를 맞추고요. 이제 승부는 9번 홀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전반 마지막 홀 두 선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전반에 마치게 될까요? 9번 홀로 향해 보겠습니다. 네, 9번 홀 파5 홀이죠. 이번에 승부가 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버디 가능성이 있고요. 462미터 홀이죠. 일단 티샷 페어웨이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이제 두 번 샷은 이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는 세까지 샷인데요. 오늘의 이제 선수를 보면 아 고지우 선수 좀 앞쪽에 와 있고 지금 그린 앞쪽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벙커 그린 왼쪽 앞에 벙커 보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앞쪽 핀이거든요. 그러나 이 홀은 많은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 그린 앞쪽에 있는 왼쪽 벙커가 목표입니다. 아 좋은데요. 유진아 3번 호드로 세컨샷 했고요. 오 세상이다. 아 좋았어요. 네. 어? 몰라. 자신 있게 치라고. 3번 호드네요. 네. 네. 두 선수 다 같은 클럽을 잡았고요. 아, 좋아요. 네. 오. 오. 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임팩트 소리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스윙도 완벽했고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유진아 선수는 훨씬 더 먼 위치에서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진아 선수도 가장 좋은 위치는 홀의 앞쪽이나 홀의 오른쪽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약간 내리막 경사예요. 오, 약간 잡아다녔는데요. 오, 좀 오. 컸어요. 실수. 유진아가 좀 쫓기는 모양새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 내리막인데 앞에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 위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고지우도 좋은데요. 스핀이 예. 좋았어요. 네. 아, 감이 없다. 이제는 두 선수의 퍼트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고지우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까지 네. 왔어요. 끝만 볼까? 끝 더 봐야 되겠지? 끝은 더 봐야 돼. 뭐지? 그 아까 오른쪽에 자, 지금 경사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리막 경사고요. 예. 오른쪽이 높아요. 끝보다는 약간 더 바깥쪽을 봐야 됩니다. 먼저 유진아 선수의 버디 시도. 오케이. 아, 오, 유진아요. 저 정도 거리 그냥 컷시트 줍니다. 거리가 있는데. 야.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유진아 선수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렇게 함으로써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야 대박인데 퍼터 진짜 잘한다. 오늘 괜찮은데 퍼터? 그치 괜찮지? 응 마음 대단하네요.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저 정도의 컨시드 그냥 줍니다. 아 이렇게 역전까지 성공을 하면서 전반에 마치는 고지우 선수 원업으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2 캐리어 에어컨 MTN 루키 챔피언십. 오지우 선수와 유진아 선수의 8강 3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에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두 선수 10번호 플레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43m 파4이죠. 오늘은 뭐 티샷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문제는 색깔샷이에요. 볼의 위치가 오른쪽 앞쪽에 눌려 있고요. 선수들이 이어는 정말 버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볼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승부가 날 수 있는 볼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우 선수는 전단 마지막 홀에서 원업으로 앞서면서 후반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굿샷. 감사합니다. 지금 흐름이 지금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 있는 그런 스윙 아닙니까? 네. 네. 항상 이 매치 플레이는 먼저 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저렇게 멀리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뜨리면은 다음 선수는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정민 선수와 최혜본 선수의 장난치는 모습이 또 잠시 보였는데 또 다 친하니까 저럴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선수들이 이 정규투회 오기 위해서 같이 다 열심히 하고 고생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유진아 선수도 잘 나왔네요. 네, 이런 티샷이 저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샷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컨 샷이요. 씨알아? 75m. 75. 58 풀 쉽게? 엣지까지는 65m. 근데 뒷바람이야. 70만 쳐도 돼. 70만 칠게. 여기 넘어가면 어려운 거 알지? 알지 알지. 48도 웨지네요. 네. 높은 탄도의 샷. 네, 고지우 선수는 48도 웨지를 쓰는 거 보면은 세 개의 웨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52도, 괜찮아요. 58도, 48도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70 쳤다. 나이스 샷. 이번엔 유진아가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거리 딱 맞았죠. 네. 볼까지 75, 그립 앞까지 65, 뒷바람 5m 계산 70야드 친 거, 70m 친 거거든요. 시도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굴렀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뭐 누가 기선제압을 하냐예요.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홀은 줄어들고 왼쪽이 높은 경사입니다. 유진아 이번 버디 성공하면 다시 타이로 균형 맞추는데요. 아하, 좀 많이 봤어요. 저 정도 거리 안 주죠? 예, 이제 주지 않습니다. 아까 아홉 번째 홀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네. 바로 맞추는 유진아. 많이 보고 세게 치니까.
고지우 선수는 이 펫은 그렇게 어려운 펫이 아니에요. 예. 왼쪽 안쪽을 보면 되는 펫이대요. 두 선수 후반 첫 홀 10번 홀 비기고 지나갑니다. 그대로 고지우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면서 후반이 시작이 됐는데요. 두 선수 정말 팽팽하게 지금 후반전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11번 홀 저것도 이제 그린 중앙부터는 내리막 경사예요. 언덕이 있거든요. 연설로 내립니다. 잘 붙이면서 컨시드 받았습니다. 고지우 선수는 버디 퍼시고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컨시드 받고 그대로 스코어 유지되면서 넘어왔습니다. 12번 홀 티샷. 정말 많은 선수들이 네, 네. 뭔가 좀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팀 구역에서 보면은 페어웨이 같이 보이거든요. 왼쪽이 예. 조금 오른쪽 산 등성이 쪽으로 쳐야 됩니다. 이거는. 유진아 선수가 바로 홀을 포기하면서 고지우가 투업으로 앞서면서 12번 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참 이 12번 홀은 아, 결승전까지도 선수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항상 보면은 나가는 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방향으로 일정한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13번 홀 파4이죠. 내리막 티샷, 오르막 세컨샷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홀도 이제 포대 그린 또 세컨샷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한 그런 홀 중에 하나죠. 홀의 위치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 앞쪽이에요. 일단 앞쪽에서 오르막을 해야 오르막 퍼스를 남겨야 됩니다. 네.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내리막이에요. 고지우 좋은데요. 고지우 선수는 보면 정말 꽤 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진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보니까 굉장히 그 애슬레틱한 선수예요. 굉장히 운동 신경이 있는 선수고 체격 조건도 네, 굉장히 그래요. 좋잖아요. 굉장히 그 다부지면서도 보면은 그 짜임새가 딱 있는 선수예요. 샤. 다음은 유진아.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의 실수도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보세요, 굉장히 조화가 있죠. 할 때 보면은 상체와 하체가 잘 분리됐다가 임팩 순간에 모아지면서 굉장히 그 조화를 볼 수 있고요. 유진아 선수도 보면은 굉장히 백스윙에서 탑이 약간 높아요. 네. 그러나 또 피니시도 굉장히 높은 피니시를 하고 있고. 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스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고지우 네, 오르막이거든요. 예. 오르막인데 생각보다 경사가 심합니다. 오 유진아 완벽하게 붙입니다. 좀 돼요. 나 탑을 살짝 얇게 맞았는데. 아 유진아 네, 완벽했어요. 예 전홀에서 자칫 분위기를 좀 내줄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정말 좋은 샷을 보여주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선수들이 계속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오, 줘버리네요. 줄 때는 시원하게 주네요. 예.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만큼 고지우 선수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퍼스를 넣어야 비기고 지나가는 고지우. 버디 퍼스인데 들어갑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야. 고지우. 야, 진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고지우의 퍼팅감 정말 좋은데. 네, 상대 팀도 인정을 할 수밖에 네. 없는 퍼팅감을 보여주고 있는 고지우 선수. 그러니까, 투업으로 현재 스코어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면 유지란 선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내 최선을 다했는데 그 퍼스를 집어넣어버리니까. 대단합니다. 재밌네요. 예, 이제 승부는 파스리 14번홀로 이어지겠습니다. 124미터홀이죠. 파스리홀이고요. 이 홀로 이제 바람이 오늘은 없어요. 바람이 불 때는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한 홀인데 오늘은 홀이 왼쪽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통 7번 하얀 정도로 저 거리를 공략하게 되는데 일단 홀의 왼쪽은 낮아요. 예. 낮다 보니까 일단 그린 위에 그린 중앙부 공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저 위치에서 버디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파하고 넘어가야 되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홀의 위치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방어적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샷을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보기도 나오고 또 더블 보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홀의 위치는 그린 주광 보고 공략하는 홀입니다. 거리 맞아? 괜찮아요. 뒤쪽으로 넘어와도 오르막이거든요. 괜찮아요. 유진아 선수가 먼저 어프로치 이어가고요. 오, 생각보다 많이 네. 약했습니다. 정확한 임팩이 안 됐어요. 치고 나서 클럽 헤드가 좀 하늘을 좀 봤거든요. 빨리 봤거든요. 낮게 굴릴 수도 있었는데. 세게 백스윙 들었는데 세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감속. 오늘 절정의 퍼팅감 네. 보여주고 있는 고지우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고지우, 아하. 굉장히 공격적인 예. 퍼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 그 어프로치 위치는 정말 참 굉장히 좋은 위치였거든요. 오르막이고 그래 큰 뭐 오른쪽이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이 퍼도 이제 오른쪽이 높습니다. 고지우 파퍼트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격차는 세 홀차까지 벌어집니다. 남은 홀은 네 홀이고요. 고지우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는데 아 유진아 빨리 분위기를 좀 바꿔놔야 됩니다. 자, 파5홀이죠. 499미터 홀. 이 홀도 왼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페어웨이 지켜야 되고 이제 세컨샷이 문제예요. 약간 내리막 경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페널티 구역은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면 서드샷으로 승부에 대한 홀입니다. 올해 홀은 지금 왼쪽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네.
먼저 고지우 선수의 티샷. 이제 이 선수들이 정규 투회 올라오면은 정말 뭐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정규 투어 선수들은 드림 투어 선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들이 예, 그럼요. 네. 이제 배우면서 가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일부 투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를 그러니까요. 가늠할 수 있는 네, 대회가 딱 이 대회인 건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경험을 쌓는다는 자체. 예. 또 이 드림 투어보다는 이 카메라 앞에서 공을 플레이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두 선수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리뷰를 통해서 내 이름을 골프팬들에게 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 200, 700부터 올릴게. 유진아. 올려. 아, 땅. 투온 선언했습니다. 고지우도 3번 우드인데요. 고지우 선수가 3번 우드가 굉장히 멀리 가요. 예, 아 거의 다 왔어요. 네. 그 드라이버보다도 3번 우드가 멀리 가는 선수예요. 자, 유진아 선수는 남은 거리 지금 209m인데 과연 자신이 공언한 대로 투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향은 좋아 보이죠? 올라가 거의 왔네요. 네. 아 짧아. 야, 두 선수 거의 지금 같은 거리입니다. 엣지도 못 갔어. 얇게 맞았다. 약간 얇게 맞았다는 얘기죠. 왼발이 약간 낮죠.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얇게 맞을 경우가 많아요. 네. 윗부분이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쳐야 될 것 같아. 와 치고 싶은 거죠. 잠깐만. 자, 그린의 경사가 홀 쪽으로 흐릅니다. 지금 거리 셌어. 선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높아요. 오른쪽도 네. 왼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오른쪽에는 한 클럽 길이 하나 정도보다도 더 봐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홀 쪽으로 흘러요. 예. 나이스. 잘 붙였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감사합니다. 컨시드 받는 고지우 선수. 유진아. 이러면은 이러면 남은 거리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내리막 퍼스 락이 있거든요. 좀 예. 강했어요 어프로치가. 자, 이 퍼스를 넣어야지만 또 다음으로 갈 수가 있죠. 예. 이 퍼스를 놓치면은 매치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비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야. 정말 어렵게 이 버디퍼 성공하면서 유진아 선수는 2번 홀을 비기고 지나왔고요. 이제 두 선수의 승부는 16번을 도미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6번을 파3 홀이죠? 예. 유진아는 여기서 비기면 더 이상 승부는 없습니다. 파3 194m 홀이고요. 이 홀은 항상 맞바람이 부는 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바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홀의 위치는 왼쪽 중앙에 있습니다. 왼쪽 중앙은 보면은 지금 왼쪽에 벙커 있지 않습니까? 벙커 때문에 왼쪽이 높아요. 그리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거든요. 자, 가장 좋은 위치는 깃대 오른쪽 앞쪽이에요. 네. 세 홀의 리드를 안고 있는 고지우 6번 아이언.
괜찮은 위치예요. 네. 네. 뭐 이제 유진아 선수는 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예. 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 홀을. 유진아는 7번을 잡았습니다. 제발. 자, 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괜찮아. 이야, 그게 왜 안 내려오죠? 예. 네. 오른쪽으로 살짝 감겼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높기 때문에 약간 돌아서 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샷이었거든요. 경사를 알고 친 샷이에요. 홀곱 지나면 계속 내리막. 그러니까 홀까지 가는 경사보다 홀을 지나고 나서 경사가 더 내리막 경사가 더 심합니다. 일단 유진아 선수는 세게 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나가질 않으면 아예 뭐 도달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일단 경사도 많아요. 생각보다 강하게 쳐야 돼요. 자, 먼저 고지우 선수의 퍼트. 퍼트 잘하네요. 굉장히 안정돼 있는 스트로크예요. 자, 고지우가 버디 놓치면서 유진아는 버디 성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부를 다음 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왼쪽이 높아요. 유진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버디 시도. 아, 본인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세게 치지 못했습니다. 아, 컨시드를 받았죠. 유진아는 고지우에게 컨시드 주지 않고 일단 기다려 봅니다만 뭐 넣겠지라는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심의 여지 없이 고지우가 넣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3-2. 고지우 선수가 참 오늘 컨디션도 좋았고 네. 모든 면에서 참 좋았네요. 결승 진출 세 번째 주인공은 고지우 선수였습니다. 아, 초반만 하더라도 유진아 선수가 앞서면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됐는데 아, 전단 마지막 홀부터 고지우가 역전에 성공하더니 결국에는 세 홀이 리드를 안고 경기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우 선수는 이렇게 매치 플레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 경기 운영을 잘했어요. 그렇네요. 자, 이제 결승전 남은 티켓은 단 한 장입니다.